여러분, 식품 미생물 실험의 정확성은 사실은 균질화에 달려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균질화를 수동으로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동으로 균질화할 경우 실험마다 힘과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균질도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생물 검출 결과도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토마커라는 장비를 사용합니다. 스토마커는 일정한 힘과 시간으로 시료를 균질화합니다. 이는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 가능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해주죠. 실제 실험에서는 이 일정한 균질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생물의 균일한 분포가 보장되어야만 정확한 검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0개의 샘플에서 미생물을 검출할 때 각 샘플이 동일한 농도로 균질화되지 않으면 일부 샘플에서만 미생물이 검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체 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스토마커는 이런 문제를 해결합니다. 일정한 균질화 과정으로 모든 샘플에서 동일한 미생물 농도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결론적으로 식품 미생물 실험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스토마커를 사용한 균질화가 필수적입니다. 식품 안전과 신뢰성 스토마커가 책임집니다. 다음 실험에서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